어느 누종님은 끝내 이 봄날을 보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러게 보고 싶었던 오늘이기에 한없이 기뻐도 기뻐할 수 없는 오늘입니다. 73주년 4.3을 맞이하는 오늘, 오늘은 4.3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기림돌 하나를 놓는 날입니다. 어둠이 걸림돌 하나 허물어 역사의 기림돌 하나를 놓는 날입니다. 우리의 4.3이 따뜻한 봄으로 기억될 때까지 새롭게 시작되는 봄날입니다. 우리 4.3은 언제나 출발입니다. 우리 4.3은 언제나 시작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 준비된 헌화와 분향은 우천으로 인해서 추념식이 종료되고 나서 위패 봉안소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추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추모 영상은 작곡가이자 연주가이신 정재일님의 연주곡 Remembrance에 맞춰 제주 4.3 연구소의 허영선 연구소장님의 글 이 찬란한 비의 한 부분을 배우 고두심님의 목소리로 영상에 담았습니다. 제주의 4월은 봉분 없는 넋들마저 돌아오는 계절이다. 장례 없던 사람들을 불러오는 애도의 계절이다. 마침내 견딜 만큼 견뎌내고 절명하는 이 계절의 붉은 동백들은 슬픔의 격을 높인다. 4.3 평화공원 가는 길은 흐드러진 봄으로 찬란하지만 그 겨울의 기억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가슴은 멈출 길 없는 비에다. 숲을 우거진 곳을 지날 때면 바스락거리며 아우성치는 것들이 꼭 왜 너만 살았냐, 너만 살았냐 하는 소리로 들려 죄스럽다 했다. 너무나 짧았던 생이어서 이 서러운 봄을 대면하지 못한 자들이 말한다. 당신은 서러워할 봄이라도 있었겠지만 산 자들이 말한다. 당신과 딱 한 번의 봄이라도 살고 싶지만 가서 돌아오지 못한 젊은 아버지여, 보리밭에 숨어서 울다 세상 떠난 어머니여, 꽃처럼 잠깐 왔다 간 아이여, 아직도 이 바다를 떠나지 못하는 자들에게 4.3 오늘은 무엇인가? 질긴 흉터를 짊어지고 살아내야 했던 4.3 오늘은 무엇이던가? 4.3 그 참혹한 바다를 건너온 자들이여, 이제 그 깊은 감옥에서 나와 쏟아내도 될 기억의 4.3 오늘이다 해서 기원한다.
오늘만큼은 그날의 어둠에서 빛의 꽃 그늘로 걸어 나오시길.